그러면 저는 명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치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치팅을 저도 이제 종종 하고, 근래에는 이제 추석 주간과 생일 주간과 연휴 주간이 겹쳐지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치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변명이지만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치팅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보통 토요일 저녁에 치팅을 하면 아, 나 이제 제 컨디션 됐다 라고 느끼는 게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아 이제 좀 돌아왔어, 그리고 금요일 하루 정상적으로 살고 토요일날 또 치팅. 이게 너무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케톤 수치를 계속 측정하면서 봤을 때 아 이제 돌아왔다 라고 느끼고 3일 정도 있어야 케토시스 상태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치팅을 하는 거는 키토시스 상태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내 몸만 괴롭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최소 2주에 한 번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여러분 들으셨죠? 2주 정도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끼를 치팅하면 네. 목요일인 거지 하루 종일 치팅하면 어느 문제가 될지 몰라. 그리고 치팅하는 음식도 단순한 전분류면 그나마 좀 낫대. 밀가루와 설탕과 막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간 걸로 치팅을 했다. 이러면 또 달라요. 그쵸. 그래서 치팅을 할 때는 이어서 하지 않고 한번 할 때 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당과 탄수화물 다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강박적으로 치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날 잡고 치팅 한번 해야지. 물론 당연히 치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왔던 키토제닉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본인에게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의미가 너무 좋은데, 그 의미에 너무 빠져서 아 나는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오늘 진짜 마음껏 먹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자기는 치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강박. 맞아, 네. 맞아요. 새로운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음식이나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나 이런 거를 즐기는 건 좋은데, 너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뭐 아니면 언제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룰을 또 만드시기보다는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너무 먹고 싶은 거는 너무 오래 참으면 네. 너무 미친 듯이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럴 때 뭐 한 개 정도는 끝낼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치팅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는 게, 그럼 치팅 후에 과연 키토식을 해야 하냐 아니면 뭐 단식을 해야 하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정말 단골 질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단식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인슐린이 높여놨으니까 지금 인슐린 당장 떨어뜨려야 돼 약간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제가 치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끼에 키토식을 해요. 저 탄수화물 고지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치팅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 왜냐면은 이 치팅한 게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 혹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하는 한 부분이니까, 내가 항상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식을 하는데 잠깐 들어온 그냥 일반적인 식사니까, 저는 그냥 단식을 징벌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캥님 어떠세요? 저도 그 약간 징벌적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하는 게,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징벌적을 단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운동으로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다 없애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 할 때 가졌던 생각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루를 배부르게 먹으면 그날을 4-5시간을 걸었어요. 거의. 내가 먹은 열량을 다 해야 된다? 네, 웨이트 1시간 넘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강한 스트레스가 다시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팅으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사실 탄수화물이 막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강한 운동이나 아예 단식을 해버리면 또 강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쌓였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서 또 치팅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근데 먹으면서 계속 죄책감 들고 이게 반복이 되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팅을 하면 단식을 할 때도 있고 고지방식을 그대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 단식을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 내가 배는 안 고프고 에너지도 안 떨어졌는데 음식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먹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터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내 몸이. 내가 나 자신에게 가혹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몸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 치팅했는데 진짜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진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먹는 거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식을 하면 괜찮은데 죄책감 때문에 단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기준도 너무 명확해서 좋고 마치 그 생각이 칼로리 때랑 정말 동일하다는 거에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칼로리 이만큼 먹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어떻게든 빼야 돼 라고 사실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탄수화물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돼. 그래서 단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관점이 저는 너무 동의를 하고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과거 진화해왔을 때부터 탄수화물, 이때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지방을 많이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완전히 우리한테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먹었다고 하더라도 고지방식에 대해서 너무 놓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딱 포커스 해가지고 늘어났으니까 줄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과거에 매여있는 생각이다. 평안하게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쭉 고지방식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단고지 하기 전에 지방을 먹으면 안 돼 해서 그냥 탄수화물로 맞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 생각 사고 자체를 그냥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절대 징벌적으로 굶지 마세요. 맞아요. 네. 저희가 와 내 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다들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만나면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만나면 좋았는데 또 로운님은 저랑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것도 진짜 놀랐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이 가진 생각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정말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먹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가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케토시스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여자의 생각 부분도 좀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또 언제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찍을지 모르니 두 채널 모두 구독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 콜라보를 또 하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또 각자의 채널에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